최근 원전의 잦은 고장과 품질 보증서 위조 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부품업계 대표자들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제3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 현장에 박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제3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원자력의 날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2010년에 처음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기념일로 이날 참석한 400여 명의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원전 개발에 힘쓰신 기업인들, 또 원전 개발에 힘쓰신 학자, 연구인 여러분, 또 그분들을 뒷받침한 정부 관료들 모두를 통틀어서 저는 원전 기업가 정신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이날 행사에서 산학연 대표자들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분야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설계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설계를 안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미자립 핵심 기술 개발과 한국형 토종 신형 원자로인 APR 플러스 개발 내용이 담긴 원전 기술 발전 방안 뉴테크 2012도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원천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제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뉴테크 2030도 수립됐습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